부모님한테도 도움을 구해보고,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구해보고, 어린 마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구해봤지만, 그 당시엔 학폭이란 개념이 없었어요. 개념도 없고, 부모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드문 맞벌이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실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셨어요. 어릴 때부터 되게 손이 안 가는 장녀였어요. 어느 정도로 손이 안 갔냐면, 어린애를 눕혀놓고, 뉘어놓고, 장을 보고 와도 그냥 가만히 울지 않고 가, 장을 보고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오버해서. 순했구나. 네, 굉장히 좀 순한. 그리고 보통 애들은 치과를 싫어하잖아요. 저는 어릴 때 기억이 혼자 치과를 다녀왔어요. 혼자? 대단하다. 네. 3,000원 딱 들고 치과를 갔던 기억이 나요. 동생이 하루는 집에 같이 있었는데, 동생이 같이 집에 있었는데, 어떤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. 너무 무섭다. 어우. 문을 두드린 동생이 이제 바보같이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. 어머나. 뭐 애기니까. 애기니까. 어른이 있어?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생각이었는지, 엄마 지금 곧 있으면 오실 거예요. 그래? 아저씨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뭐좀줄수 있니? 잠깐만요 아저씨, 잠깐만 저기 엄마 오시는데. 제가 문을 팍 닫았어요. 오, 잘했다. 문탁 잠그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. 그러고. 우와. 얼마나 무서웠을까.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타인이 부모잖아요. 부모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. 부모님은 물론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되니까 다그 당시에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입에 불칠을 못 하니까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자식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또 이해가 되지. 그 당시 어린 나이에는 늘 무섭고 그래서 무서워도 무섭다고 말할 대상이 없고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결국 말해봐야 소용없네.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버텨내고 해결할 수밖에 없네. 이러면서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 되긴 해요. 네,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 그렇죠. 네. 됐어요.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마음 저 깊은 정말 뿌리에서는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진짜 갈구해요. 이게 결핍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. 끊임없이. 그래서 사실은 아기가 더 갖고 싶었어요.